예,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의 참전으로 검수완박 전선은 더더욱 치열하게 됐습니다. 당장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 저지를 공언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민주당 입장에선 당론 채택에 이어서 이제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고, 인수위도 새 대통령에 대한 국정방해라며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부패 완판이라고 비판했지만,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당선 이후엔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검수완박? 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하지만 인수위가 검수완박은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해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던 패스트트랙 사태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를 거론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까지 강행하면 지방선거에서 완패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부터 지민완박, 네, 진짜 네.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날 겁니다. 이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독주는 대통령이 막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